안녕하세요. 자, 우리 최씨 대주님 이민년 들어와서 나한테 지금 입설, 구설, 망신수 멀리까지 바라봤을 때는 간제까지 있다. 간제까지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내가 조금 부끄러운 형국에 들어와 있어요. 본인이 지금 하시는 이 일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어쨌든 뽐을 내고 내 이미지 관리를 하셔야 되고,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지. 교수요? 교수입니다. 교수요? 많이 배우신,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좋거든요, 부모님, 대주님께서. 근데 이 간제라는 게 제가 자꾸 이렇게 보여요. 응? 간제에 혹시 걸린 거 있으세요? 관제도 종류가 많은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뭐, 건지. 경찰서나, 저희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경찰서나 병원이나 법원이나 이런 큰 관할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뭔가 물려 있는 듯한, 걸려 있는 듯한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 없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좀에 뭐 신고를 한다 뭐 이카고는 있어요. 그럼 법원, 경찰서에 아니면 법원? 경찰서에. 경찰서에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법원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것들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 나이에 아홉수가 걸려 있는 건 아시죠?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홉수라서가 아니라, 1, 2년 전부터, 뭔가 나한테 이렇게 바람이 불어왔고, 뭔가 답답하니, 10년 먹은 체증처럼, 오래 되게, 체증처럼, 이렇게 까까하니, 막 그냥, 이 속에 이렇게, 까살명수라도 꼭한 10병이라도 사주고 싶을 만큼, 좀 많이 답답해요. 응? 지금 이 간제가 걸려 있는 게 혹시 바람이 난 거예요? 뭐꼭 바람은 아니고 이제 어디 행사 갔다가 그 술김에 사람하고 잠을 잤는데 그것과 문제가 좀돼 갖고 여자, 남자, 여자, 여자요. 여자 바람 난 거예요? 아이, 그게 아니고 근데 제가 지금 바라봤을 때요,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남자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성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 보이거든. 본인이. 응? 뭡니까? 그냥 확실하게,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 들었을 경우에는, 그래도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위로받을 건 위로받고, 혼나야 할건 혼나야 되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셔. 이제 와이프하고 좀 사이가 그렇고 네. 좀 외롭고 가다 보니 그 세미나 가가지고 한 학생하고 이래저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좀 통했고 또내 마음도 좀 알아주는 것 같고 근데 술김에 우여가 잤는데 가가 이제 집에 알리겠다 하면서 학교에도 알리겠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놨더라고. 둘이 그래 잠안 깨고 있는 거를 아, 잠은 자지를 않았는데, 그래 잠잔 거는 아닌데, 그럼 잠은 그냥 남자분이 정말 잠만 어쨌든 자고 남자네요. 이래 또 얘기하다 보니 통해갖고 그러니까 좀 안고 좀 스킨십 좀 했는 거를 갖고 사진을 찍어놨다가 집에 알린다 걔가 남자랑.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사람은 다 애가 있잖아요. 구구절절. 성에 대한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 속에, 성소수자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숨어서 진짜 진정으로 사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빠한테 그 사람이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꽃뱀. 근데 꽃뱀처럼 보여. 남자인데 왜 그렇게 보이지? 응? 그럼 지금 그거를 알리겠다 하고 관제를 걸어 놓, 그러니까 협박을 하는 거네. 그죠? 경찰서에 들어간다. 아직까지 이렇게 들어간다, 만다, 왔다 갔다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답답한 거네. 응? 집에 알린다 하고 또 이게 회사 그 저기 학교에도 알려지만 그러니까 아빠의 이미지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그잖아요. 자. 한 2년간 돈을 뜯겼거든요. 이? 네? 2년 동안 만났어요? 아니, 잠시 만난 잠깐. 건 아닌데 돈을 계속 돌라 해갖고. 그러니까 아 돈을 달래 2년 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이렇게 됐다. 계속 협박식으로. 네. 그럼 그 전에 돈도 줬었네. 처음에는 또안 돼가 이래 좀 주고 이랬는데 안 준다 캔께네. 이제 그걸로 협박을 하는 거야. 나는 가정을 깨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고 일도 해야 되고. 그 답답해가 이래 왔는데 좀 방법 없을까요? 좀 도와주이소. 답을 내려드릴게요. 그분은 제비예요. 그분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제비예요. 제비, 꽃뱀처럼 그런 제비. 그 사람 아빠 말고도 그 사람 옆에는 또 있어요. 있어요.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만 자꾸 이렇게 여기 이용을 하니까 끌려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그 관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의를 보셔야 돼요. 합의를 보셔야 되고, 지금 이미지, 명예, 그리고 내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하셨잖아. 네. 그러면 뭐 조용히 덮는다고 덮어지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와이프 모르죠? 모르죠. 모르게 그러면 진행을 해서 합의를 조금 보셔서 그거를 해결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요. 지금 또 주마. 다음에 또 줘야 될까 봐. 그러니까 관제에 걸리게끔 해서 조용히 이렇게 해결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내 답답한 마음이지만 아빠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본인은 남자예요. 예? 뭐, 잠을 자고 안 자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냥 집에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으로 눈을 조금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마음이 많이 힘들다. 그리고 내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밖에 나가서 우리 집사람이라 말을 하면서, 예? 안에 들어와서는 왜 집사람의 대우를 안 해주셨을까? 응? 남들 앞에서도 내 집사람을 대우를 같이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 본인 너무 집에 나몰라라 하고 내 공허한 마음만 다독이기 위해서 밖으로 나돌아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이거 죄예요, 죄. 와이프한테 짓는 죄. 죄인 건 아시죠? 몰랐는데 쌤 얘기들이 재네요. 죄입니다. 네, 제가 얘기해서가 아니고 알았어야 돼요. 그 전부터. 하면서 왜 조마조마했잖아. 아닙니까? 했죠. 안 들키면 된다 생각했지. 왜안 들킬 거라고 생각해요? 대주님은 남자거든요. 위에서 보다 못해. 응? 대주님, 네. 요거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합의점을 찾으셔서 그렇게 해결을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뭐 우자던동 좀
살리주의소 도와드릴게요. 마음 아프신 거, 공허한 거 그런 것도 좀 채워드릴 거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시겠죠? 마음이든 몸이든 내 집안 가중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라는 네 자리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울지 마시고요. 눈물 닦으세요. 화장실 드릴까요? 여기서 울고 그러시면 안 돼요.